엉덩이 뒤태 그리고 우리 귀여운 친구 공룡 친구 얼마 전에 데려온 공룡 친구 안녕하세요 설탕인물들 저는 소금입니다. 공룡 인형은 제가 안고 있어야 돼서 기린 인형으로 지금은 대체할게요. 제가 살면서 사람들한테 힘든 소리를 거의 안 하고 살아왔는데 힘든 일이 좀 크게 있었어서 영상에도 많이 나왔지만 최근 들어 사람들한테 좀 기대려고 많이 했었는데 다들 좋아하지 않고 잠수 타고 감정 쓰레기통 취급하냐고 화를 내고 어느 나라든 그렇겠지만 유독 이제 제가 사는 곳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유튜브도 그렇고 어디든 왜 우울함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세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울증이라는 게한 3일, 4일 동안만 지속되는 우울이 아니고 1년 내내 우울할 수도 있고 3년 내내 우울할 수도 있잖아요. 물론 그걸 스스로 해결하는 건 자신이 되어야겠지만 요즘 들어 느낀 건 사람들이 다안 좋게 보고 그런다는 게좀 느껴져요. 굳이 제 생각인데 그냥 우울한 사람들은 아 그냥 지금 저 사람이 우울한 상태구나까지만 이해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뭐 딱히 더 조심해야겠다라든지 그런 생각은 안 해주셔도 좋은데 꼭 내가 우울하다 하면 좀 피하는 느낌이 없지 않아 들고 또꼭 조언을 해주시려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건 이제 운동하라 소리를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운동 신봉자들도 아닌데 운동한다고 뭐 모든 감정이 다 나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꼭 운동하면 나아진다 이런 말은 너무 무책임한 말인 것 같아요. 다리가 다쳐서 제대로 못 걷는 분들한테 억지로 걸으라고 하는 거랑 뭐가 다른 건지 잘 모르겠고, 사실 우울증 같은 분들은 저처럼 그냥 시간 보낼 때도 잠자는 거 아니면 누워만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전 직장인이라 어쩔 수 없이 일할 때 움직이는 거지만, 쉬는 날은 그냥 누워 있기만 해요. 근데 무슨 죄가 되라도 되는 거 마냥, 주말에 꼭뭐안 하냐? 어디 안 나가냐? 라고 하는 잔소리랑 꼭 매일매일 주말마다 나가고 어디 누굴 만나고 그럴 필요 없잖아요. 쉬는 것도 주말이고 일이죠. 그냥 나만의 쉬는 날? 한번 사는 인생 내 시간인데 왜내 맘대로 못 쓸까요? 그리고 꼭 운동하라는 분들은 물론 운동하면 좋죠. 건강해지고 뭐 정신 건강에 좋다고 하니까 근데 진짜 전문의 분들도 운동하란 말은 되게 조심스럽게 꺼내는 걸로 알거든요. 물론 내가 알고 있는 게 잘못된 것도 있지만 적어도 만성 우울증이나 진짜 오랫동안 우울하신 분들은 기운이 없고 운동할 마음도 안 생기고 다 하고 싶지 않은데 그럼 또 의지박약이라고 욕하고 그럼 계속 우울해 있던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럴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프고 친구들도 자기 힘들 때뭐 공황장애 있다 했을 때 제가 달려왔을 때는 되게 고마워하더니 제가 힘들다고 몇 마디 하니까 바로 잠수 타는 거 보고 인생이 참 현타가 많이 왔고 친구들도 별로 다 소용이 없는 것 같고 애인도 배신하니까 이제 사람도 잘못 믿겠고 사람이 좀 싫어지는 느낌? 얼마 전에 사람이 무서웠는데 이제 사람이 좀 싫어져요. 나한테 다 상처 주는 존재인 것 같고 아직 믿을 만한 사람을 못 만나서일 수도 있다고 하는데
꼭 사람들이 한마디씩 상처를 주더라고. 우울증이라고 하면은 그게 무슨 죄인가요, 여러분? 잘 모르겠어. 근데 기분이 우울한 게 죄는 아니잖아요. 근데 반드시 꼭뭘 해야 된다 얘기하고, 약을 먹어라 되게 쉽게 얘기하고, 뭐 되게 찡찡대는 스타일 아니냐, 막 처음 보는 사이인데, 아니 안지 얼마 안 됐는데 되게 무례하게 물어보시고, 그래서 사람이 다 떠났지. 네 잘못이신 것처럼. 마치 그니까 우울함이 원인이 너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다 떠난 것도 너 때문이고, 다네 잘못이라고 말하는 듯한 그 말투랑 느낌, 말하는 거. 하, 전부 다좀제 생각이긴 하지만 너무 마음이 아프고 슬퍼요. 저처럼 우울증 있는 분들한테 함부로 운동하세요. 산책하면 나아져요. 이런 말좀안 했으면 좋겠고, 피해주고 살지 말아라. 니만 힘든 거 아니다 그러는데, 본인들은 우울하고 힘들 때 없었나요? 너처럼 징징거리지 않았다, 혼자 참았다고 하시는데, 정말 자살시도할 만큼 힘드실 때 누가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시면은 본인도 마음 아플 거면서. 마치 본인의 이제 어머님 아버님이 패드립이 아니라 정말 돌아가셨을 때, 사망하셨을 때 마음이 그렇게 아픈데, 그만큼 마음이 아픈 사람한테 운동하세요, 산책하세요 하실 수 있나요? 저는 좀 화가 나는 게, 본인들도 마음 아플 때 그러지 않을 거면서 남이 아플 때는 자기 일 아니라고 쉽게 함부로 산책하세요 이러는 거좀 아니라고 봐요. 본인 손가락이 찢어져서 아픈데 산책하라고 하실 거예요? 뭐 신체적인 건 병원에 가면 된다, 정신적인 것도 병원에 가면 된다. 사람들이 왜 굳이 정신병원에 가고 전문가 찾는지 알것 같더라고. 본인이 우울한 적 없고 일반적으로 그런 감정 느껴본 적 없다고 해서 모두가 그런 게 아닌데, 우울증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얘기도 할 수도 좀 있는 거지. 그럼 자살을 꼭 해야 돼요? 내가 힘들면 참고 참고 참다가 자살하는 게 정말 정답인지. 제가 너무 착하게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너무 화가 나고 속상해서. 저도 외롭고 사람이지만 참는 이유가 사람들은 너무 상처를 주는 말을 잘하는 것 같아요. 저처럼 이제 마음 아프신 분들이 그런 말 듣고 상처 안 받았으면 좋겠고, 사람들이 좀 싫어지는 느낌이에요. 원래 자기 혐오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나한테 상처만 주는 존재인 것 같아서 외로워도 참고 있거든요. 인형이 훨씬 좋은 것 같고. 그래서 공룡 친구, 이제 인형을 안고 있을 마음이 좀 편안해져요. 오늘 화를 안 내려고 했는데, 저는 운동하세요 이런 말 정말 최악의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난 매일 자살 생각을 해 라고 하는 사람한테, 네가 의지가 박약해서 그런 거야, 운동을 해, 그런 말을 해도 참 마음에 없는 말은 라고 해도 말이 너무 심한 것 같아. 오늘 제가 말재주가 좀 없게 얘기하고 정리 안 되고 좀 비몽사몽처럼 작게 얘기하고 그랬는데, 그냥 이 한마디 꼭 해주고 싶어요. 운동하면 다 나오면, 운동 신문자 사이비 종교도 아니고 운동 사이비도 아니고, 사업에서 말아먹어서 망한 사람들도 마음 아파 죽겠는데 운동하면 다 나아지나요? 한 순간에 다 나아질 거면 우울증이 아니었지. 이 세상에 운동한다고 다 나아질 거면 우울증 아닌 사람이 왜 있겠느냐고요. 세상에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은데 마음이 아파서 한번 얘기 올려봅니다.